한국 진출이 가시화된 폭스바겐 산하의 모 브랜드가 신형 SUV를 공개했고 곧 나올 6종의 신차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적용 시 2천만 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을 약속했는데 대체 어떤 모델일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진출 가능성을 알린 체코 출신 스코다는 폭스바겐과 부품을 공유하는 형제 브랜드입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총 6종의 신형 전기 SUV가 나올 예정이며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라인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라인업 설명은 조금 후에 해드릴 텐데요. 이 6모델들의 뿌리가 될 7S 컨셉트가 공개돼 주목받는다는데 대체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역시 폭스바겐 MEB 플랫폼을 쓰는 비전 7S 컨셉트는 스코다의 차세대 디자인 모던 솔리드를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름대로 단단해 보이죠? 지금까지의 스코다는 체코의 유리 가공 기술을 컨셉트로 삼아왔는데 다소 올드하고 필요 이상으로 기하학적이라는 지적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7S를 시작으로 환골탈태할 예정이죠.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스코다의 새로운 엠블럼으로 기아차가 생각나는 레터링 방식을 썼습니다. 기존의 날개 달린 화살 엠블럼보다 이쪽이 훨씬 세련돼 보이네요. 전기차에서 기능을 잃은 검은 그릴부는 이제 센서를 집어넣는 공간이 됐으며 특유의 형상은 유지했지만 크롬 테두리를 없앴고 그 폭을 늘려 훨씬 극적입니다. 헤드램프는 분리형 구조로 스코다는 이를 T-쉐이프라고 부르는데요. 그릴과 붙은 가로줄 DRL이 간결한 맛을 주고 사각의 메인 램프는 그 하단 부터 반대 차량의 눈뽕을 방지해줍니다. 범퍼 하단의 검은 가니쉬와 스키드 플레이트는 역동적이며 지프에 7 슬롯 그릴을 닮은 에어 인테이크가 인상적이네요. 측면 역시 아주 깔끔한데요. A필러를 전진시켜 실내 공간감을 극대화한 캡 포워드 디자인을 썼고 전륜 구동차의 비율과 흡사하나 전기차답게 프론트 오버행을 짧게 뽑았습니다. 비율이 단단하고 안정감이네요. 일반 SUV보다 낮은 지상고로 스코다가 추구할 도심형 크로스오버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상어 지느러미처럼 서있는 D필러와 매립형 도어 핸들, 디지털 사이드미러, 그리고 차체 하단과 휠하우스의 검은 재활용 소재 가니쉬가 역동감을 살렸습니다. 공기 역학에 유리하도록 꽉 막힌 휠은 선형 디테일들이 독특하네요. 후면부엔 두 개로 쪼개진 루프 스포일러가 재미있고 헤드램프와 비슷한 T자형 테일램프는 독특한 맛을 살렸습니다. 중앙에 스코다 레터링과 범퍼의 유사 7 슬롯 디자인은 여전하죠. 자, 인터넷 변경이나 가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인터넷 가입에 혜택이 따로 있었나요? 하지만 인터넷 민족은 다릅니다. 이제는 통신사 상관없이 최저 요금과 현금 혜택을 챙기세요.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 두 번째, 실내입니다. 3열까지 마련됐으며 모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레이싱카를 닮은 사각 스티어링 휠이 재미있고 자그마한 클러스터는 폭스바겐 ID7에서 만나본 듯한 모습입니다. 이로써 대시보드 높이를 낮춰 시야가 넓어지죠. 그 오른쪽 14.6인치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UI를 뽐내는데 릴렉스 모드를 작동시키면 화면이 가로로 돌아가고 의자가 눕혀져 엔터테인먼트를 편히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충전 중에만 쓸 수 있지만 자율주행 시대에선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네요. 센터 콘솔에 두 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보이는데 이를 컨셉트카에서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 소비자 친화적인 브랜드의 성격이 엿보이죠. 또 다른 특징으론 바로 유아용 시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에선 의자의 아이소픽스에 시트를 고정하겠지만 여기선 차량의 정중앙에 부착시킵니다. 스코다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사고 발생 시 가장 안전한 공간이고 주행 중에도 승객이 아이를 계속 바라볼 수 있어 안전을 우선하는 패밀리카로 안성맞춤이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이번 7S 컨셉트는 폭스바겐 그룹 MEB 플랫폼과 89kWh 배터리를 사용해 유럽 WLTP 기준 600km 주행을 국내 인증 기준 대략 400km 중반대를 달립니다. 충전은 20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 30분 미만으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네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앞서 말했듯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내년인 2024년엔 아이오닉 5보다 조금 작은 4.5m급 준중형 모델이 등장하며 2025년엔 현행 애니아크와 애니아크 쿠페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4.1m의 소형급 3,000만원대 모델이 등장하죠. 구형 코나와 체급이 비슷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6년엔 4.7m급 중형 모델과 5m급 준대형 SUV가 등장하죠. 2024년부터 26년까지 모두 이 7S 컨셉트를 기반으로 디자인되며 한국 진출을 알린 스코다인 만큼 국내 출시도 기대됩니다. 앞서 언급한 코나급의 4.1m 모델은 약 3,000만원 중반으로 확정돼 보조금까지 2,000만원대를 기대하며 가장 큰 5m급 모델은 6,000만원대를 예상하는 분위기네요. 이 정도 가성비와 디자인이라면 스코다에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